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루트3, 루트3 있지, 그지? 마치 이 x 더하기 3x는 우리가 5x라고 하듯이 이 루트3, 3, 루트3은 5, 루트3이라 할 것. 즉, 루트3, 루트3이 마치 xx 같은 역할을 해서 뒤에 이렇게 따라만 오면 된다. 이건 곱하기 한 거죠, 그죠? 5 곱하기 루트3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루트5에서 루트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5가 되겠죠, 그럼. 자, 마이너스 루트 6과 5 루트 6, 4 루트 6이 되겠고요. 마치 이제 5는 x와 같은, 6은 y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x 더하기 4y를 더 이상 계산할 수는 없지? 처럼 루트 5 더하기 4 루트 6도 더 이상은 계산이 안 돼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3 루트 2, 루트 2, 2 루트 2니까 전부 다 계산하면 2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분수는 분모를 맞춰주는 통분 해줘야 되겠지. 6분의 4 루트 2, 6분의 3 루트 2. 내가 좀 빨랐나? 아, 여기 양변에 3을, 아니, 위아래로 3을 곱했고요. 여긴 위아래로 2를 곱해줍니다. 그리하여서 6분의 루트 2로 정리해주면 마무리가 매우 매우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루트 8을 2루트 2로 고쳐주고 루트 18을 3루트 2로 고쳐주면 루트 2만 내 눈에 잔뜩 보이네. 그래서 3루트 2두개 정리해서 3루트 2를 빼주면 정답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줄 것.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사연인지 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화를 해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3분의 3루트 6이 되니까, 아니 3루트 2가 되니까 33 약분해서 루트 2다. 이런 정도로 계산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루트 8은 2루트 2죠. 2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주면 뭐가 된다? 루트 2가 됩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사람은 뭐 해줘야 된다? 유리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좀 정리정돈을 좀 간단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사람도 좀 간단히 해주고 간단히 해주고요. 얘네도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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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은 유리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좀 좋을 것 같아. 1번 같은 경우에 루트 27은 3 루트 3, 루트 12는 2 루트 3, 루트 75는 5 루트 3인가? 5 루트 3. 그러면 계산하면 6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요런 느낌. 요거는 루트 7, 28은 4, 7에 28이니까 2루트 7이고요. 32는 4루트 2고요. 네. 루트 7끼리 계산하고 루트 2끼리 계산하면 계산이 매우 잘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냐? 괜찮냐? 4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요거 도전해보고 잘안될 때는 꼭좀 알려주면 후속으로 풀이를 좀다 해줄 테니까 자, 도전해봐주면 좋겠고. 지금까지 더하기 빼기를 봤다면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를 다룰 차례. 루트 6, 루트 3을 곱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6, 3, 18 해가지고 그 다음에 3루트 2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루트 6을 루트 2, 루트 3으로 쪼개요. 루트 3두 개는 3이다 해서 3 루트 2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좋아하기 나름이야. 편리를 따라가도록 해. 해보고 나서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자꾸 사용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얘도 마찬가지. 루트 10 나누기 루트 5니까 루트 10 나누기 루트 5. 한꺼번에 5분의 10으로 계산하고 루트 2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루트 10을 루트 2 루트 5로 인수분해해서 루트 5 약분해가지고 루트 2로 쓰는 것도 괜찮겠지? 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루트 8은 뭡니까? 2루트 2, 2, 2는 4가 되니까 4루트 2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도 루트 3 약분하면 2루트 2입니다. 내가 너무 빨랐나? 그 둘이 서로 빼는 거지? 그러면 4루트 2, 2루트 2 빼면은 2루트 2라고 얘기해 주면 돼. 혹시 빨랐다면 꼭 멈추고 물어봐 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2에 루트 6 곱하고요. 루트 2랑 3루트 2도 곱해줍니다. 두개 곱하면
루트 2와 루트 6을 곱하면 루트 10이라 하여 이 루트 3이라 정리하는 사람도 있겠고 루트 6을 루트 2, 루트 3으로 보고 2, 2가 되는 루트 3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둘다 좋은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랑 곱해줍니다. 그럼 얼마? 이제 6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1을 빼가지고 루트 3 더하기 3으로 써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둘다 좋은 답이니까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어디서 멈출지 결정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루트 3분의 5 나누기 2, 루트 12 나누기 2두번 계산해주면 돼요. 루트 3분의 5 나누기 루트 2, 루트 12 나누기 루트 2. 그럼 루트 3분의 5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6분의 5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6을 위아래로 이렇게 적어주면 6분의 얼마? 5 루트 6이 된답니다. 요것도요. 루트 12 나누기 루트 2를 하니까 루트 6이 되죠. 어떤 사연인지 좀 느낌 오는 거지. 이유 없이 이렇게 계산하진 않고요. 자, 6분의 5 루트 6과 루트 6이 만났다. 드디어 5분, 아니 미안. 6분의 6을 쓸 차례. 그 둘이 서로 빼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 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6분의 5에서 6분의 6 빼면 얼만데? 마이너스 6분의 1 루트 6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할수 있는 것이죠. 괜찮? 예. 네. 또 있어. 그러면 일단 두 개를 서로 곱해주고 두 개를 서로 나눠주고 나서 이제 답을 써주면 되죠.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마무리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요?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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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가능한가요? 한번 되물어보고 잘 되면 다행이에요. 자, 잠시 멈춰놓고 한번 쭉 풀어봐도 좋아. 그래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반드시 좀 질문을 해서 얘기를 더 듣도록 해주라. 이번에는 유리화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할게. 자, 지난 시간에 유리화 기본적인 건 있었는데 여기서도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해주는 건데 위쪽에는 괄호가 없었지만 사실 있는 거야. 쉴드가 있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투명 이런 방어막 같은 게 있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거기다가 루트 3이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5를 아래쪽에 한번, 위쪽에 한번 계산을 해주는 거죠. 대신 이렇게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이렇게 두번 계산을 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얼마? 3이 되고요. 위쪽에는 얼마? 2루트 3과 3이 되는 거예요. 밑에는 5가 되고요. 위쪽에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쪽도 루트 2에다가 여기도 뭐? 루트 2를 하나 더 써주시고 계산하면은 2분의 루트 12 더하기 루트 2가 되죠. 루트 10이 뭐야? 4, 3, 10이니까 2루트 3을 얘기하는 건데 뭐두 개는 더 이상 더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멈춰주면 엄청 잘한 건데? 내말 알아듣겠니? 여기서 딱 멈춰주면 돼요. 저번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이렇게 약분 안 되나요, 선생님?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건 망한 거야. 뭐 분수가 이런 약분은 없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따로 뜯어놓는 건 괜찮아. 이렇게 둘이 뜯어놔가지고 별도로 2분의 2루트 3과 2분의 루트 2가 있어서 앞에 거는 약분이 되고 뒤에 거는 약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왼쪽만 약분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봐도 확연히 알수 있어. 혹시 내 얘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봐도 좋아요. 이렇게. 아니다. 그냥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야? 2 더하기 5 해서 7이라는 말인데 2분의 9가 7인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러한 행동이 앞뒤가 안 맞아서 안 쓰는 거야. 요거는 그럼 쌤이 좀 생략해도 될까?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 뭐냐? 이건 앞에서 봤지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b의 제곱뿐만 아니라 이 ab가 같이 와야 해요. 이게 빠지면 잘못된 거예요. 어? 저기 왜 붙지? 제곱이니까 제곱 제곱 될것 같은데. 실제로 저 표현은 a 플러스 b를 두번 곱하자는 뜻이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건데 제곱에 ab 또 이렇게 곱하면 ab에 b의 제곱이 되면서 정리하면 ab에 이 ab에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EAB가 더 첨가가 되는 거랑 거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란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것도 4, 2의 제곱이고 루트 3의 제곱인 3, 그리고 2개 곱해 1을 더 곱한 4 루트 3, 7 플러스 4 루트 3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갈게요. 요거는 그래서 3 더하기 2 빼기 2루트 6이에요. 3 더하기니까 5 빼기 2루트 6이 되더라. 자, 이 사람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해서 a 더하기 b에 a 빼기 b가 곱해지면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다라는 되게 중요한 공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3의 제곱 빼기 7에 제곱하여서 9 빼기 7인 2로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3루트 3에 2루트 3? 요거는 보면 첫 번째 별도 아니고 두 번째 별의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제일 좋더라. 계산하면 6, 3, 18이고요. 3루트 3이고요. 4루트 3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6 빼기, 미안해요. 16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라고 말해주면 딱 맞겠습니다. 어려운 점 괜찮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2a는 2a이고요. 4 루트 3이고요. a 루트 3이고요. 플러스 미안해. 마이너스 6이 되더라. 4 플러스 b 루트 3이 되더라 하는 걸로. 아, 내가 좀 너무 빨랐나? 이거 괜찮니 이거? 이거 전개해 가지고 나온 건데 따라올 수 있겠니? 그래서 2a-6 플러스 4 빼기 a 루트 3은 4 플러스 b 루트 3이다. 자, 두 사람이 똑같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면 4가 누구? 2a-6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4 빼기 a는 누구? b가 되면 완전 똑같을 수 있어란 생각을 해. 자, 이것이 4가 돼야 되므로 a는 얼마? 5. 4 빼기 a가 b가 돼야 되는데 a는 5였어. 둘이 빼면 마이너스 1이죠. 예,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유리수 ab의 값은 각각 2와 같이 진행이 돼요. 근데 굳이 유리수라는 말을 왜 쓰는 걸까? 이거 이제 누가 물어봤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요. 생각이 조금 깊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잘 봐봐. a 플러스 b 루트 3이 있는데 1 플러스 4 루트 3이다. A는 1이고 B는 꼭 4여야 된다라고 말하겠죠? 야, 근데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거나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있잖아. B가 루트 3이고 A가 1이어 봐봐. 그럼 이거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수로 제한을 해야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좀 좋아요. 여기서는 그닥 효과가 좀 없었는데, 이런 예제는 조금 더 리얼하게 갈수 있어. A 플러스 B가 루트 5인데 0이 되더라.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도 0이고, B도 0이면 0이 될수 있는 거거든. 근데 유리수여야 된다는 말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우리가 결론 내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유리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5에 여기 a에 마이너스 5를 넣고 b에 루트 5를 넣어봐봐. 그럼 0이 돼안 돼? 즉, 꼭 0이 될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오게 되므로 답이 무수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귀찮아지는 거지. 지금 학생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교과서가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답도 깔끔하게 나오면서 뭔가 배울 게 있도록 상황을 유도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안 해버리면 얘기가 되게 길어져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다고요. 막 따져요.
꼭 영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 말이 맞는 얘기야, 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가르치고 배우기 좀 일단 쉽도록 유리수라는 단서를 달아요. 당분간 그거를 좀 봐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유리화까지 같이 해볼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루트 2 플러스 1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은 루트를 뒤로 보내는 게 우리가 제일 익숙해. 1 마이너스 루트 2를 위아래로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밑에 거는 계산해서 빼기 1, 위에 건1 빼기 루트 2. 정리정돈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 사람을 유리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5 마이너스 2가 밑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부호를 바꿔도 괜찮아. 그래서 거기를 부호를 루트 5 플러스 2로, 여기도 루트 5 플러스 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 5 빼기 4니까 1이 되고요. 이거 두개 계산하면 5 플러스 4, 4루트 5. 기억나지? 루트 5 플러스 2의 제곱은, 즉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b의 제곱 이 ab 되더라. 그래서 5 더하기 4 더하기 4 루트 5가 되더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9 플러스 4 루트 5가 되는 게 맞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1을 아래쪽에 한번 위쪽에 한번 써줍니다. 3 빼기 2니까 1이 되겠죠? 두개 계산하면 루트 6에 2가 되니까 루트 6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똑같은 작업이야. 이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는 3 빼기 루트 2를 아래 위로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고,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를 아래 위로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고, 여기는 루트 5 빼기 루트 3을 아래 위로 곱해서 유리화를 해준다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자, 이제 요거는 응용 같은 건데, x 더하기 y를 하고 싶죠. 할때뭘 먼저 해야 돼? 유리화를 해줘야죠. 자, 무엇을 한다고요? 유리화를 해준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알겠느냐?